경신산업, MSO토텍 같은 종목은 영업이익이 좋던데 장기 투자 괜찮은가요? 경신산업, MSO토텍 같은 종목은 영업이익 좋던데. 아니요,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앞으로도 좋아질까요? 경신산업? 자동차잖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좋아요. 지금 테슬라랑 주가 이제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럼 얘가 이게 올라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시장에서도 그 게임 체인저로 남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테슬라 모델에 대한 발전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이런 종목 장기 투자하면 이제 주가 이제 바닥으로 찍고 지하실 가는 거죠. 자동차 천 피크아웃. 지금 뭐 기아나 뭐 이렇게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다 무너진다는 얘기 많이 들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대구 지역에 있었던 그런 자동차 관련들 되는 사업들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리튬을 테마를 타고 엄청나게 주가만 올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답 없어요 이거. 자동차 실적 잘 나온다고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꽤 있다고요. 이게 왜냐면은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터를 써야 되는 거는 얘들은 증권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증권회사에서 월급을 뭘로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사고 파는 걸로 주는 거잖아. 증권회사는 손실이 나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든 상관이 없어요. 거래만 받으면 되니까. 그 얘들은 리포트를 계속 쓰는 거고 좀 좋다고 하겠지. 왜냐면 개인 투자자 중에 싫다고 얘기했을 때 매도 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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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당연하지. 누가 싫다 하겠어. 싫다고 하나 얘기했다가 에코프로 싫다고 얘기했다가 그냥 욕 돼지게 먹잖아 이게. 배모리 아저씨한테 뭐 반대를 했니 많이 하면서 전화 맨날 와가지고 막 업무 방해 당하고 뭐 딜러입니다. 금리 높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저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더라? 올해 1분기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기아랑 현대랑 차량 출고 있거든. 차량 출고 예약 기간 이게 원래는 GV 뭐 80 같은 거 이런 거 1년 걸렸어. 1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대기 없이 그냥 넘어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 당일날 취소 나온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취소 나온 게. 그리고 뭐 볼보나 이런 거 애들한테 계약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볼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0만 원 내고 나서 한 달 전인가 취소하면 이 100만 원도 돌려준다더만. 근데 데이터에 여러분들 데이터에는 이게 통계로 다 잡힌 거예요. 이게 예약 대기로.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자동차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은 울산에 뭐 밴더 무너진다는 얘기 그냥 무시하고 있나? 뭐 기아차, 뭐 현대차 해외에서 당연히 좋지. 싸게 파니까. 국내보다 훨씬 더 좋은 옵션에다가 국내보다 훨씬 더 싸게 팔잖아요. 당연히 경쟁력 있죠. 지금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국 주식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 안 보임. 좋은 회사는 찬, 아까도 그냥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간을 줄이고 싶으면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간을 줄이세요. 1년 투자할 거를 갖다가 뭐 한 달 투자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안 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우리는 다 인버스 잡고 있다니까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또 그 시장의 소음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폭락을 하죠.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 짧아지니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매수만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저 쓸데없는 인간들한테 좀 조리돌림 당하고 뭐 그런 걸 많지만 전문가라는 단어를 함부로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단어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부끄러워서 그냥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펀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사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